2016년 그 겨울부터 5년 하고도 6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저 조원진은 여러분들과 같이 동지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음에 원내대표, 당대표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러한 당을, 집권당을 버리고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위대한 역사의 진실에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좀 더 많은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정의의 길을 택하고 6년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허평환 대표님과 대한애국당을 창당할 때 정미용 사무총장과 대한애국당을 창당할 때 다들 저보고 물으셨던 것이 왜 그 좋은 길을 버리고 광야로 나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조원진이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서 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누군가는 속고 있는 국민들한테 누군가는 국민들한테 그 진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 조원진과 여러분이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셨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 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저 조원진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75년 정당사에 거짓 불법 탄핵으로 탄핵되신 그 대통령께 힘이 없고 국민들한테 모멸감을 느끼고 모든 언론 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저 조원진만큼은 우리 공화당 동지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많은 음해와 많은 반칙과 많은 거짓 선동에 힘들어했지만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배신 역적들이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고 권선동, 이준석 같은 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역적질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말아먹은 좌파 사회주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떨거지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있고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하려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멈출 수가 있습니까? 걸어가며 쓰러지고 무릎이 까지고 가슴이 멍들고 머리가 터질더라도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정당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신화를 이룬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좋은 진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이 이룬 이 신화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버티고 우리는 배신을 당해도 버티고 우리는 힘들고 고통을 느끼더라도 버티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여정은 저 조은진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의힘이 저렇게 박살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는 이미 좌파 사회주의 민주당 정권이 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까? 이제 누가 이 대한민국의 고통과 아픔을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이제 누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줘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쉬운 것은 30초 남았습니다. 일반 정치인과 군들 정치인과 저를 같이 봤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다르듯이 저 조은진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끝났습니다. 희망의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동지 여러분,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를 지지해주신 많은 동지분들, 또 지지하지 않으신 많은 동지분들 모두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민초정당이 75년 정당사에 처음으로 민초가 모여서 만든 정당이 5년을 넘어갑니다. 8월 30일이 창당 5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만난 것은 이미 6년 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6년 동안 큰 형님 같이 또 당의 최고의 어른으로 당을 잘 이끌어 주신 허평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당의 대소사를 5년 동안 허평한 대표님과 수시로 논의하고 협의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데도 꿋꿋하게 잘 이겨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 선거에서 혹은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도 당의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지키며 버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파면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불법 거짓 그 선동을 보면서 우리는 울분했지만 올바른 정의를 얘기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 결사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정당을 만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개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탄핵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북강병 반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탄핵의 거짓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6년 동안 투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정도가 아닌 다른 길을 알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했을까요? 선거 과정에서 딜을 해야 된다, 시원 몇 석 받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핵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고생하는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도 양당 간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좋은 짐 보고 유영아 변호사의 선대 본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저를 압박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버틴 것이 대선 과정에서 제가 쉽게 저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유혹이 있었지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지들의 그 정의의 그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눈빛만 보면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다쳤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려오는 저 조은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을 바꿉시다. 완전히 5년이 지난 우리 공화당의 순혈주의 이제 흔들리지 않겠죠? 5만의 책임 당원과 50만의 당원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신화를 창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만 50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하나됨을 세계 만방의 애국 동포들한테 알립시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우리 공화당은 하나였더라, 우리 공화당은 역시 하나로 가더라는 모습을 함께 보여줍시다.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 가장 개혁적인 국회의원입니다. 광야에는 정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정미용 총장이 저보고 혹시 탈당할 때 이 자유 우파 보수 누구라도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명도 만나본 사람이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 가시고 억울하게 탄핵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속고 정치인들은 쓰레기들 같이 굴종하는 모습에서 저의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에 쉽게 제가 타협했으면은 홍준표가 아니라 저 조은진이가 대구시장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이 아직도 고개를 들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린 자들이 아직도 정치판에서 그들의 세상인 양 떠들고 있는데 어찌 저의 안위를 위해서 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정치판에 바보가 되더라도 저 좋은 진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천명드리는 바입니다. 개혁합시다. 변화도 합시다.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을 모읍시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도 만듭시다. 그렇게 시달렸던 유튜브들의 오만을 우리 스스로가 물려쳐 봅시다. 인터넷 신문도 합시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다섯 열사와 우리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서울시당의 김현덕 위원장님, 많은 동지들을 우리는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만든 애국동산의 그분들을 모십시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하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정의의 싸움을 했던 우리의 애국의 동지들을 모시는 그러한 애국동산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옆에 교육연수원도 지읍시다. 잊혀져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특히 자유통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전시관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갖춥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두려움의 경지를 넘어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로 갑시다. 고통의 칼날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정당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썩어빠진 무능하고 부패하고 내로남불적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정치를 완전히 종식시켜버립시다. 여러분, 돈과 권력이 언론이 뭉쳐서 내각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구집권 가진 자들의 나라, 권력을 나눠먹는 나라, 돈을 나눠먹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려는 내각제를 완전히 분쇄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권력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돈은 국민의 재산이고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행복은 우리 국민 서민 여러분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든지 내각제 장기 집권 업무를 피하면은 반윤석열 투쟁도 불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의 반공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애민정신, 자유통일정신이 우리의 가치이고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길이 있을 겁니다.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원고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두 분과 스님 한 분이 나오기 전에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중에 정조인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에 강건하게 가야 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제 우리 공화당의 정중동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공화당의 정중동의 행보를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쓰급빠진 정치꾼들 몰아냅시다. 국민을 무신한 오만의 양당 정치 끝장냅시다. 자기들끼리 서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치도 우리 공화당이 완전히 종식시켜버립시다. 오늘 투표에 참여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과 또 후보로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동지들의 목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동지들이 없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없는 조원진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로 다 함께 저 오만불순한 정치권과 싸웁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저들과 한판의 승부를 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